안녕하세요. 꽃대신대 유아정 무당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은 쥐띠, 이번 시간은 무슨 띠인가요? 소띠 할게요. 네네. 자, 소띠들이 삼재가 들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해. 나한테 그래요. 소띠들은 복삼재 아닌가요? 자기네들은 무당이야. 어디서 그렇게 얘기 듣고 와서.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제가 그러죠. 삼재는 우리가 12년 만에 오는 거야. 3년 동안 묶이는 거야. 우리가 명삼재, 제삼재, 복삼재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3년 동안은 삼재는 정말 어떤 근심이라도 생긴다고 나는 봐요. 들어올 때 걱정이 없으면 나갈 때 걱정이 있게 만들어. 그래서 3년 동안 좀 내가 묶여 있는 거야. 그래서 소띠 삼재들 좀 조심을 해야죠. 삼재 때는 벌리지 말아라. 꽃대 신당이 말하는 거예요. 삼재 때는 뭐든지 좀 벌리는 거를 저축을 해라. 다음 기회에 벌려라. 3년만 참으면 되겠네요. 뭐 3년을 꼭 참아라. 뭐 3년 때좀 조심을 하고, 3년 참고 그럼 3년 지나면 그 다음에 딱 해? 그건 아니고, 좀 기운을 받쳐서 내가 이거 좀 할수 있는지, 이거 좀 적절하게 보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삼재는 삼재입니다. 좀 조심하시는 게 좋죠. 질병과 모든 금전이 나갈 수 있는 거니까. 네. 자, 23살 정축생. 올해 삼재가 들면서 학업, 학생들, 괜히 오늘 학교를 그만둔다든가, 딴 직장으로 간다든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을 조금 뒤숭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 통일, 내가 하던 걸 집중을 잘하고, 구간이 명관이라고 그랬어. 형만한 아우 없다고 그랬죠. 내 거에 충실하고 남의 거에 너무 넘나들면 안 돼. 그래서 조금 23살 소띠 정축생 삼재는 집념 있게 뭐든지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5 우축생 삼재 올해는 사람들과 협상, 협동 이런 거를 좀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35 소띠 삼재들은 조금 내가 순발력이 있어서 조금 잘할 수는 있는데 일 같은 거 이런 쪽으로는 조금 직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취업이 안 됐다든가 이러면은 조금 기쁜 소식은 들을 수 있어요. 삼재가 들어도. 근데 연인 관계, 이별, 공방이 조금 들어요. 애인이 헤어질 수 있고 결혼한 자는 부부가 조금 다툼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고요. 금전 문제는 풀릴 수 있는 그런 삼재라고 저는 봅니다. 35은 47 개축생 삼재. 개축생 삼재들은 올해 성주 운이 있죠. 남자들은 봄에 성주는 바람이 난다고 그랬어. 가을 성주를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주 운들을 조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10년 대운으로 보고 받는 거기 때문에 성주 운이 들어올 때는 좀 받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47에 변화 변동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조금 운세가 바뀌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좀 따를 수 있다. 질병도 좀 따를 수 있다. 없던 병도 좀 생길 수 있다. 여자들은 체력 관리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남자들은 조금 본인이 올해는 좀 계획했던 게 이동직이나 이런 게 조금 변화가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조금 순발력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시운아오, 신축생. 올해는 신축생들이 조금 안 좋습니다. 기해년에 상업주라든가 뭐를 하려고 앞장서는 일은 좀안 했으면 좋겠고 망신살도 좀 따라요. 그래서 입조심, 말조심, 내가 나서는 일은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축생, 70 파나 기축생들은 자 기축생들은 그동안에 조금 막혔던 운이 삼재가 들어도 조금 편안하게 갈 수가 있어요. 해소가 될수 있고 운도 들어옵니다. 삼재래도 따를 수 있는데 그래도 삼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재는 들어올 때 치지 않으면 나갈 때 치니까 좀 올해 운기는 아주 나쁜 운기는 아니야. 71이라도 좀 그러나 몸수가 좀 끓일 수 있으니까 액매기 좀 잘하시고 삼재풀이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적축생 자 그동안에 조금 병원 신세를 많이 질것 같아. 그래서 나이에 또 나이만큼 내가 조금 많이 아플 수 있으니까 건강에 유익하게 조금 내 건강 관리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모든 거를 조금 자기가 그동안 안에 벌렸던 거 아니면은 또 상업이라도 했던 거 자식한테 물려줬던 거 이런 거를 다툼이 조금 들어올 수 있어요. 속상할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80셋 정축색 삼재들은 조금 건강이나 금전이나 손실이 따를 수 있으니까 재물관리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